그래서 먼저 다뤄볼 인물은 러시아 로켓 공학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님, 증조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봐야겠죠. 네, 뭐 그렇게 불리우는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에 네.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치올콥스키의 생가도 방문할 거고, 네, 박물관도 가볼 거고, 예. 이분은 1857년생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보다 10년 먼저 태어난 분이십니다. 네. 아.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장수를 하셔가지고 1935년까지 사셨거든요. 아. 네. 거의 한 80세까지 사셨어요. 78세? 네. 거의 80세까지 사셔가지고. 저 시절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아주 아주 드문 일이죠. 네네. 그래서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보다도 1년 더 살았습니다. 오. 아, 그래서 거의 동시대를 산 인물,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네요.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가 태어났을 때 당시 폴란드가 러시아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한 정부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참 잘 엮으십니다. 같은 자르의 지배하에. 아, 정말로. 정말로.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두 사람이 나간 방향이 정말 다르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재미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쪽 인물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을 골라보면 1857년생인데 우리 친일파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이완용이죠, 있나요? 이완용. 이완용이 네. 1858년생이니까 네. 한 살 적습니다. 네. 그리고 이완용을 친일파의 첫째로 꼽는다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법한 인물이 송병준이라고 그렇죠. 있는데. 이완용, 이용구, 송병준 이렇죠. 네, 뭐 네. 송병준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하고 동갑입니다. 그 정도 연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뭐 개화를 해본다 어쩐다 하기도 하고 뭐 개화를 안 한다 뭐 이렇게 티닥티닥 하다가 뭐 그러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넘기기도 하고 친일을 하기도 하고 하던 고그 시대에 활약했던 인물하고 동시대를 사는 인물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러시아의 위인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와서 이런 게 따지는 게 좀 무의미하긴 한데 당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혈통 이런 걸 따져보면 어머니는 타타르족 계열의 여러 민족이 섞인 그런 민족 출신 타타르 계열이니까 약간 아시아 계통의 네, 그런 민족이죠. 아시아 계통 쪽이 좀 더 가까운.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민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확실히 러시아인이긴 했는데 태어난 곳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버지.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때 러시아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폴란드에서 살고 있던 러시아인이 콘스탄틴 치올콥스키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리하고 그렇게 먼 네. 느낌이 아닙니다. 네. 네. 아버지는 중산층 뭐 정도 중상층보다 좀 더 가난함도 좀 겪었을까요? 그 정도로 뭐 교사 생활도 좀 했었고 하급 관료 생활도 했었고 뭐 그런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당시에 볼 수 있었던 평범한 러시아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 한 가지 시련이 닥쳐요. 뭐냐면 10살 때 이제 병을 얻었는데 전염병? 전염병 맞죠? 그 스칼렛 피버라고 하죠, 영어로.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홍열. 네. 네. 성홍열. 예. 네. 스칼렛 피버 하면 좀 뭔가 약간 정열적인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게요. 뭐 그런 감정일 것 같은데. 그런데 성홍열의 성자는 이 성성이라는 그 원숭이 비슷한 그거 있잖아요. 오랑우탄 비슷한 거. 비슷한 거. 예. 예. 그걸 일컫는 말이라서 왜 한자어 말은 이렇게 어감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성성이.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했죠? 지금 두 시간 내에 끝낸다고 해놓고. 이 병이 걸린 그 여파 때문에 귀가 안 들리게 돼요. 아, 네. 귀가 그렇죠. 네, 완전히 100% 안 들리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앞뒤 정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못 가게 돼요. 그 후로. 그래서 이분은 정규 교육 과정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 배우고 일했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 아예 무학이신 거예요? 무학?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배우기는 했는데 네. 뭐 정규 그런 학교 뭐 졸업 뭐 학위 뭐 이런 걸로는 오. 그런 게 없는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 퀴리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네. 뭐 파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당시에 파리 프랑스 최고의 학교라고 불렸던 소르본 대학에서 네.
아주 막 전설적인 여학생이 저런 사람이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항상 주변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학위도 받고 학위 받은 다음에 또 연구를 계속하고 이랬던 길을 걸었던 사람인데 콘스탄틴 쫑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분인 네, 거예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은 집에서 책을 읽고 그런 걸로 공부를 좀 대신했다고 하고 책 읽는 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수학하고 물리학에 취미를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뒤에 어떤 학문적인 성과 뭐 이런 업적과 연결되는 바탕이 어릴 때부터 좀 다져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전기에 해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전환기에 해당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려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로 안 알려졌기도 한데 이분이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쯤 한 뭐 16살, 17살, 18살, 19살 그 정도 무렵에 좀 이제 나도 좀 큰 도시에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결심을 했었기 때문인지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뭔가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머물려면 모스크바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 머물면서 뭐 일도 하고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모스크바의 도서관에 있는 니콜라이 표도로프라는 분을 만납니다. 네. 니콜라이 표도로프라는 분은 이분이 쫄곱스키 남긴 기록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그냥 되게 가난하고 뭐 다른 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생계를 잇고 있는 그런 뭐 자기 생각 그때 당시 자기 생각에는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냥 사선줄로만 알았다. 네. 다른 거는 뭐 그러니까 집안 처지도 가난하고 뭐 오직 그 사서 일에만 매달려야지만 뭐 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 표도로프 이 사람은 당시 러시아의 학계라고 할까요? 사상계에서 굉장히 입지를 갖고 있었던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철학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한 환상도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저는 한 8, 90년대 한국 소설 중에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현대의 도시 속인데 어떤 사람이 약간 도인 같은 사람, 도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이치를 꿰뚫고 있고 네. 저 뭐죠? 약간 저기 옛날 유행했던 소설 인간시대 뭐 이런 데 보면 그 주인공이 뭔가 무술을 어딘가에서 배울 것 같은 약수터에서 일하는 뭐 영감님 네. 약수터에서 운동하는 영감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장풍을 쓸 줄 알더라. 약간 막 이런 느낌의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의 원조가 될 법한 만화에도 좀 나오는 그런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약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표도로프 이분이 장풍을 쓸 줄 알았다는 그런 뜻이 네, 아니라 네. 이분이 그냥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되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얼핏 보면 저 가난한 영감님인 것 같고 그런데 사서 일만은 굉장히 정열적으로 하시는구나로 끝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당시에 뭐 사상계의 여러 중진들 예를 들면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분하고 네. 활발히 교류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에 나오던 그런 인물처럼 이 표도로프라는 분은 어떤 금욕적인 태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학식이 깊고 뭐 사상이 뛰어나고 이런 걸 뭐 자랑한다거나 그러면 학교에 발표해가지고 뛰어난 인물이 된다거나 뭐 칭송을 듣는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런 거를 좀 거부하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거의 다 섭렵하고 있다 약간 이런 태도로 지내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너무 전형적이야. 전형적인 만화 주인공이잖아. 네. 만화의 스승. 일부러 그런 어떤 명성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배격하고 부라든가 이런 걸 배격하면서 금욕적으로 살면서 철학적인 깊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방대한 학문에 대해서 거의 다 어느 정도 깊이로는 알고 있으면서 그런 다양한 학문에 대한 어떤 겹치는 점, 연결되는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 뭐 이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도로프의 제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 표도로프의 조수이고 이런 태도로 표도로프 곁에서 한 3년간 지내면서 치올콥스키가 표도로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쫄콥스키가 뭐 아까 로켓 뭐 공학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네. 쫄콥스키 자기 생애에는 자기는 로켓 공학 이런 것도 자기가 물론 좋아해서 했던 일이고 많은 성과를 남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자기가 정말로 더 집중했던 일이고 더 뭔가를 많이 남긴 거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탐구, 철학적인 내용에 대한 저술 그런 게 굉장히 자기 삶의 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네. 그쪽의 저술들도 이만큼 말하자면 많아요. 더 많죠. 아 그렇구나. 로켓에 관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 학문적으로 사실 파고들면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는 말인데 좀 대중적인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련이 90년대에 붕괴돼가지고 지금의 러시아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까지 이런 모습은 되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 철학 공부를 했다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본 기록 중에는 뭐가 있냐면 1984년에 소비에트 백과사전이라는 대백과사전이 이제 당시 소련에서 이제 발행이 됐는데 네. 거기에 찌로코프스키 한목을 찾아보면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길게 적혀 있죠. 네, 네. 우리 조국 러시아에는 조국 소련에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라면서 근데 거기에 철학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했다, 그런 걸 관심 많았다 이런 걸 로켓 공항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고. 네, 네. 그래서 좀 상반된 어떤 뭔가 또 다른 이면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건 당시 아마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 특히 진짜 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생각 난 김에 말씀드리면 네. 요거는 제가 뭐 깨우친 아이디어는 아니고 SF 작가들 중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SF 작가들 중에 정보라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러시아 문학 이런 거 가르치시는 분이고 전공이 그쪽이신 네네. 분입니다. 동유럽 문학, 동유럽 언어 이런 쪽 분이신데 이분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저런 해가지고 과학과 사람들에서 하는 팟캐스트에서 치오콥스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19세기 말 정도 이때쯤 내 19세기 후반 19세기 말 정도에 당시 러시아 제정 러시아죠 아직 소련 이전이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 국가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 탄생하기 전인데 그 시절에 러시아 사상계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 중에 약간 한국말로 번역이 좀 마땅치 않은데 우주 철학 뭐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19세기 말에 급격한 어떤 과학 발전하고 러시아의 어떤 그 그리스 정교적인 좀 신학적인 아이디어 이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뭔가 뭐 우주의 그 심오한 어떤 진리 속에서 뭔가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도 뭔가 찾아보는 듯한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치올콥스키가 탐구했던 이야기 중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사람이 뭐 자라나고 늙고 죽고 하지만 물질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러니까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물질만 놓고 보면 원자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했다 저렇게 결합했다가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네. 사람의 몸이 거의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돼갖고 날아가겠죠. 네. 그러면 탄소가 다른 산소와 결합해갖고 쪼개져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 늙고 뭐 병들고 죽어서 없어진다고 해도 네. 사람을 이루고 있던 그 원자는 항상 뭐 영원하다. 사실 뭐 현대과학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영원하다. 그러니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뭔가 소멸되고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원자의 불멸성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불멸성을 계속 뭐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을 쫄콥스키도 한때 좀 이렇게 연구도 하기도 했고 그보다 더 쉽게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더 깊게 심오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류의 사상이 뭐 여러 가지의 단계로 좀 당시 러시아에 되게 만개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사이비스럽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 네. 좀 너무 좀 희한한 그런 한 가지 특성만 파고드는 사람들도 좀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라 작가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당시 그런 러시아 우주 철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 지구에 쏟아지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인데 네. 태양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막강한 것인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상님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
자손인 우리들의 숭고한 뭐 임무다 뭐 그런 식의 생각도 상당히 좀 팬베에 있었을 정도로 약간 좀 신비주의적이기도 하고 네네. 좀 종교적인 면하고도 좀 결부돼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심오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지금 네. 그런 게 좀 유행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물론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긴 좀 많이 나갔네요. 지금 이 얘기는. 예. 뭐 요즘에 좀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재발견돼서 우주 철학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당시에 그런 러시아의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야기들 중에는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성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나면 나중에는 어떤 지구의 공간적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정말로 우주의 만물과 우주의 에너지의 핵심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의미해지고 정말 어떤 한 단계 초월한 그런 지성의 상태에서 우주 전체에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상태로 뭐 이렇게 정신이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것이 현대의 SF물이나 뭐 되게 현대적인 그런 약간 미래적인 사상에서 말하는 것과 닮은 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재발견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나간 이야기를 했는데 쩔콥스키하고 결부돼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쩔콥스키가 로켓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던 그런 배경에 어떤 공학적인 열망이라든가 뭐 어떤 탐험, 도전 뭐 이런 측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네. 더 큰 부분을 차지한 거는 약간 이런 철학적인 이런 열정이었던 거예요. 네. 우주로 나가는 것에 어떤 숭고한 뭔가 철학적인 심오한 어떤 진리와 결부된 뭔가가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학계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후반에 가면 이제 소속되게 되는데, 네. 처음에 학계에 되어 있지도 않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분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막 연구를 하고 내보이고 막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초반엔 별로 없었고, 그런 걸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자기 네, 뭐 직업이 그쵸. 그런 쪽도 아닌데. 네, 네. 그런데도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로켓의 연구에 대한 게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철학적인 연구에 대한 태도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약간 뭐라 그러죠?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의 네. 표도로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내가 뭐 명성을 드날리고 네. 이런 걸로 해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내 이론이 뭐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야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도 그게 멋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멋있는 거다. 약간 이런 영향을 표도로프로부터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쩔콥스키가 되게 성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네. 이분이 아무튼간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로켓이라는 것의 개념이나 뭐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수학적인 부분 이런 거에 분명한 족적을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겼죠. 네. 본격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남긴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 한 뭐 1897년 뭐 이 정도 96년 뭐 그 정도로 보는데. 일단 이분은 모스크바에서 그 생활을 하는데 너무 뭐 가난과 그 생활고와 이런 거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 그렇게 살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꼭 고향이 아니라도 네가 살 길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 좀 살아봐라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 자격 시험에 통과를 하는데 성공을 해요. 독학을 해갖고 성공을 네.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이분은 수학 교사 시골 주로 이제 시골 마을 중소도시 마을 이런 데서 수학 교사 물리학 교사를 하면서 살았고 그 틈틈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출판을 하고 뭐 알리려고 노력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네. 해서 살았던 거죠. 20대 초반에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던 초반에 20대 초반에 뭐 재밌는 일화로 이게 그냥 재밌는 일화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당시의 상황을 좀 잘 나타내 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1880년, 81년 이때쯤 정도에 자기가 이제 물리학 뭐 이런 거에서 좀 영감을 받은 것 때문에 기체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를 써가지고 네. 러시아에 있던 학회에 이제 그거를 논문을 투고를 한 거죠. 근데 투고를 했더니 러시아 학회에서 이제 돌아온 답이 당신이 연구한 결과는 이미 20몇 년 전에 다
확인돼가지고 발표가 된 거다. 그런 식의 답이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이제 주류 학계하고 좀 유리되어 있었는지 네, 그런 게 좀 네. 드러나는 대목이죠. 뭐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한 19세기 거의 끝날 때까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학계에서 거의 뭐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틈틈이 꾸준히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로켓 이런 쪽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니고 네. 뭐 비행선이라든가 기체를 집어넣어 공중에 이렇게 뛰어 올리는 그런 네,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에드벌룬 같은 그런 것처럼 또 뭐 20세기 초에는 그런 비행선이 실용화 상업화 돼가지고 운항도 많이 하고 그렇죠. 했었죠. 네. 좀 더 시간 지난 후에 일입니다만 뭐 제펠린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기도 네, 했고 네. 인디아나 존스 3탄 영화에도 나오죠. 인디아나 존스 3탄 영화에서 저는 그 비행선 날아다니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죠. 봤는데 1차 대전 중에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렇죠. 예, 비행선을 네, 떠올려서 거기서 시공을 할 수 있는 예, 폭탄을 떠올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뭐 이런 목적으로 네, 사용됐고 네. 하니까 그런 어떤 유행의 흐름에 맞춰서였는지 비행선도 굉장히 초기부터 연구를 했었고 비행기도 연구를 했었어요. 비행기에 대해서도 이때 비행기가 아직 없었을 아직 때죠. 없었죠. 아직 없었죠. 1903년 뭐 이럴 때 1903년 네, 4년 네. 그때 이제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에서 처음 네. 비행기를 띄우는데 성공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론적인 연구는 그거보다 더 앞서서 있었거든요. 네, 네. 라이트 형제가 뭐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할 때 뭐 주변에 있는 학자들도 좀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를 듣고 뭐 이랬다는 뭐 얘기도 있으니까 이론적인 연구는 좀 더 앞서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연구에 자기도 관심을 붙이고 나도 뭔가 여기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아마추어 학자로 보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과학사에 엄청나게 뚜렷한 네, 네. 그런 족적을 남긴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신 분인 거죠. 그러다가 한 1896년, 97년 정도쯤 됐을 때 이제 로켓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논문 형태로 발표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비행기가 이제 좀 뭐 실용화됐다는 게 좀 뉴스가 될 네, 실용화됐다기보다는 처음 나타났다라는 게 뉴스가 될 때인 한 1903년, 4년 그때쯤 처음 이제 자기가 로켓에 대한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연구 성과라고 이야기가 되는 로켓에 대한 연구로 따지면 이분은 거의 한 40대가 돼서 이제 그거를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전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뭐 어떤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거의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인물이죠. 우리가 막 과학이나 뭐 이런 쪽 분야의 연구는 뭐 어릴 때부터 영재를 육성을 해가지고 20대에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뭘 해야 뭐가 나온 이런 식의 이야기 하신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콘스탄티 쇼콥스키 같은 분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뭐 그레이스 호퍼 제독 이런 분도 그렇죠. 사실은 30대 네. 후에 컴퓨터 분야에 네. 뛰어들어가지고 그 분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과학사에 보면 또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분은 40대가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중심 연구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고 네. 그게 인정을 받은 건 또 그거보다도 한참 더 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좀 늦게 어떤 자신의 성과나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인물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사람에 따라서는 좀 시리에 빠질 법도 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멋있고 좋은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주지? 이런 사이에 내 청춘은 다 가버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좀 그런 계통은 좀 아니었던 거예요. 돌을 닦는 느낌이니까. 뭐 약간 그런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또 자기가 더 중점을 두는 건 어떤 철학적인 연구 뭐 이런 쪽이었고 로켓 이런 거는 거기에 하면서 또 좀 하는 거다라는 식의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좀 그런 태도에서도 좀 독특한 점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분이 지금 엔진이 달린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우주로 나갈 로켓을 지금 궁리하고 있던 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어떤 엮이는 거 없이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의 특권이죠. 네. 뭐 실용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게 논문 실적으로 성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내보였을 때 동료 학자들이나 지도 교수가 비웃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네.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좀 이용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분이 만든 로켓이 말하자면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지금이랑 비슷한 건가요? 사실 좀 그거는 좀 얘기할 거리가 또 좀 있는데요. 네. 사실 로켓이라는 건 되게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고려시대 말? 이럴 때 이미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신기전 같은 것도 로켓이잖아요. 아주 신기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된 로켓이고. 네.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개량도 많이 시키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로켓이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에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무기로 열심히 사용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뭔가가 로켓이냐 아니냐를 말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그거는 말하자면 뭐 공기를 쓰냐 안 쓰냐 이게 핵심인 건가요? 그건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건 당연히 공기를 쓰는 것이고. 네. 아니요. 신기전 같은 경우도 공기가 없는 곳에, 그러니까 불을 못 붙이니까 공기가 아예 없으면 네. 발산할 수는 없겠구나. 네, 네. 그런데 뭐, 일단, 반응에 들어가기만 하면, 화약 속에 이미 산화할 수 있는 게 들어있는, 그 또 조선시대의 화약은 또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의 로켓의 기준에 뭐, 신기전이라든가, 당시 조선시대 초기에 쓰던 로켓이 안 들어맞을 이유가 별로 없죠. 뭐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 어떤 뭐, 열성적인 한국의 교수님들은, 이 정도로 상세한 설계도가 남겨져 있는 로켓으로는 설계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로켓으로는 신기전이 아마 세계에서 최초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뭐 외국에도 비슷한 로켓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네. 심지어 그 세종 시절 뭐 그다음에 세종 시절 지나서 뭐 문종, 성종 이런 시절에는 그런 신기전 이런 거를 수천 발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네. 양산에서 보급을 해다 놓고 그냥 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켓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이 기술이 많이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조선 초기 기준으로만 따져도 뭐 기술이나 어떤 그런 생산의 양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았던 편이라고도 할 수 있었죠 심지어. 그런데 이제 이 쫄콥스키가 활약하던 이 시대에 오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화약의 생산량이라든가 화약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서구 열강과 뭐 러시아는 서구는 아닙니다만 유럽 여러 나라들과 이제 조선이 벌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화약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로켓 무기를 만드는 게 별것 아닌 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로켓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당시에 상당히 돌고 있었던 거죠. 치올콥스키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것을 좀 개량해보겠다. 혹은 그런 것을 좀 더 학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치올콥스키의 여러 가지 로켓에 관한 업적들 중에 뭐 굵직굵직한 것만 꼽아봐도 일단 뭐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에 대해서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우주에서 로켓을 이용한 우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하셨던 것 잠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비행기는 공기가 있어야지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우주에서 날아다니려면 로켓을 이용하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개념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것도 많이 평가받는 부분입니다만 치올콥스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업적 큰 업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요즘 공학계에서는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이라는 거는 로켓의 무게가 어느 정도고 로켓에서 발사되는 그 가스, 기체의 속도와 양이 어느 정도면 로켓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바뀐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미분방정식 형태로 만들어 놓은 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식이 있으면 로켓을 어느 정도 무게로 만들었을 때 연료를 어느 정도 넣고 이 연료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분출이 되면 얼만큼 날아갈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데는 부족하니까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아, 이 더 큰 걸 만들어야겠다. 근데 더 큰 걸 만들면 더 무거워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연료의 비중을 더 늘리고 대신에 껍데기는 더 가벼운 걸로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식의
계산을 매번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계산을 해보면서 그런 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물론 이것만으로 설계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뭐 그래도 뭐 요즘 대학교에서 관련된 학과에서 처음 이제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돼 있다고 하면 뭐를 뭐 연료는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맞춰서 계산을 네. 하는데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네. 식인 거죠. 그래서 로켓공학이라는 게 이런 학문으로서 어떤 체계를 갖춘 이런 형태로서 네. 좀 시작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족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이라는 것이 지금도 무기와 탈 것의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신기전 이럴 때는 그걸 탈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겠죠. 저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타고 적진으로 뭐 그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럼 이제 치어코프스키 이분이 로켓을 가지고 실제로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좀 실용적인 생각을 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죠. 사실 뭐 아까 무기의 로켓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실용적으로 쓰이는 실제 로켓을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교육 도구로 사용하는 뭐 물로켓 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쓰이는 로켓을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네. 정말로 진짜 의미 있는 로켓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 육군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탱크를 공격할 그렇죠. 때 쓰는 무기 이런 거는 네. 대전차 로켓포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마 사병으로 열심히 복무를 하신다고 해도 아, 진짜요? 보기는 정말 쉽고 보기는 쉽고 아마 운이 좋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쏘아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널리 보급된 무기가 로켓 무기이기 때문에 네. 다염장 로켓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북한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장사정포 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네. 뭐 그런 것도 로켓 무기 대표적인 로켓 네, 무기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사실 되게 가까이 우리 곁에 되게 로켓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선시대 때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랬습니다만 육군 예 입대만 해도 볼 수 있는 게 로켓인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달에 간다. 뭐 별들 사이를 떠돈다 이런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과학에 또 활용되는 기술이 또 로켓이었던 거죠. 네. 한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 줄베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달나라 여행 뭐 이런 네, 네. 얘기를 쓸 때는 포를 쏜다 이런 개념을 또 갖고 있었잖아요. 줄베른의 소설에서는 포를 쏘는 형태 뭐 여러 가지 SF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형태도 좀 있었기는 했겠죠. 근데 이때 19세기 정도에 나왔던 SF들을 흔히 이제 본격적으로 SF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SF라고 해가지고 프로토 SF 뭐 이런 말 쓰는 분들도 네. 계신데 프로토 SF들을 봐도 중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되게 앞서간 것들도 많이 있어요. 로켓을 이용을 해서 뭐 우주 뭐 달에 간다 우주에 간다 이런 건 좀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빠르게 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아까 줄베른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식의 줄베른 소설 19세기 후반에 전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다. 조코프스키가 그런 걸 보면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이 미래에 되면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러면 이런 뭐 방정식 같은 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제 국가에서 약간 인정받고 이렇게 사용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긴 했나요? 그렇죠. 이분이 이 로켓 논문을 처음 냈을 때만 해도 반응이 약간 미적지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1차 대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이 생기고 뭐 이런 역사의 네네, 격동을 네네. 겪게 되죠. 네. 그러는 와중에 이분이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분의 어떤 성과라든가 뭐 명망이라든가 이런 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뭐 50대, 60대 정도가 될 때가 되면은 이제 이분의 연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911년 정도 아직 뭐 1차 대전 전입니다만 이 시점은 에 발표한 로켓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만 해도 때만 해도 이제 학자들도 좀 진지한 관심을 좀 갖는 분들이 꽤 있었다. 뭐 유럽 대륙에서 전체적으로 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아봤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내에서는 이제 이분의 논문 그 영감님 그분이 이 여기서 2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조금씩 논문을 내오던 분인데 의외로 아시는 것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논문 중에 보다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재밌는 거 이런 게 제법 들어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러시아 내에서 상당히 생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도 그 정도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1930년대 뭐 이분이 한 70대 정도 됐을 때죠. 이분이 됐을 때 이 그 정도가 됐을 때 이분에 대해서 좀 약간 재발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련에서 우리 소련 시민들 중에 이런 위대한 선구자가 있었다. 이렇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우리 소련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계신다. 그런데 이분이 뭐 그런 엘리트도 아니고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엄청난 귀족적인 그런 사람들의 뭐 투자를 받아서 연구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한 명의 교사로 살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런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포장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선전,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뒤늦게 좀 재발견한 뭐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3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당시 이제 소련이죠 소련 내에서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말년에는 이분에 대한 이제 명망이 이런 소련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세계 각지로 쫙쫙 퍼져 나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결국 영광을 보셨네요. 보셨죠. 보통 이런 분들 이러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그냥 뭐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는 경험한 것 같은데 그럼요. 느낌상으로는 이분은 영광을 보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이제 논문 내가지고 뭐 좀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랬던 시절하고 비교해보자면 70대의 말년에는 비할 바 없이 성과를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죠. 보통 로켓공학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는 게 쉬운 분야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사실. 다만 한 20년 더 사셔서 로켓이 정말 스푸트닉이 뜨는 걸 보셨다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럼 이제 뭐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셔야 되는 거긴 한데. 역시. 이분이 실제로 로켓을 뭐 만들어서 발사를 하고 이런 건 안 하셨나요? 실험 같은 거? 그런 기록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별로 찾지는 못했고 그렇지만 이분이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예 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비행기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뭐 조그맣게 실험도 나름대로 해보고 실험 기구도 직접 만들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기록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었고 아무래도 로켓은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얘기 우리가 방금 나눴습니다만 로켓을 작게 만들어서 어떤 실용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군사 무기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아까 신기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우주여행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로켓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큰 어떤 그런 열정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실제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는 고다드 같은 사람들. 고다드는 이제 20년대 이럴 때 이제 많이 고다드는 뭐 학계에서 열심히 공학, 뭐 물리학 이런 걸 열심히 연구했던 분이죠. 교수 생활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한참 로켓에 고다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시절에 콘스탄티 쇼콥스키는 이제 이런 로켓에 대한 논문 다 내놓고 조금씩 조금씩 명성을 높여 가던 그런 그 삶의 후반기를 살고 계셨던 시기군요. 두 분이 사실 뭐 그 예를 들면 고다드가 찔콥스키의 논문을 보고 아 이것이다 하면서 뭐 굉장한 영감을 얻어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식의 극적인 기록은 좀 나타나는 거는 좀 드문 편이긴 합니다만 아마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후대로 가서는 이제 찔콥스키가 널리 소련에 의해서 알려진 후에는 뭐 세계적으로 열심히 세계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이 많이 알려져. 시게 되고 로켓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 중에 하나를 쫄콥스키 로켓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어떤 식으로 알려지게 되는지는 좀 생각해 볼만 하죠.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이 시대에 살던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사람이 우주 로켓을 꿈꾸며 그냥 우리는 보통 꿈만 꾸잖아요. 얘기를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려는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토대를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쌓아가는 그런 내공을 가진 인물 뭐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그런 좀 그런 느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약간 아마추어 내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그나마 그야말로 어떤 열정 때문에 관심이 생긴 사람이 학계에 뭔가 공헌을 하고 자기가 아이디어도 좀 내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맞아. 예를 들면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추천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좀 들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과학, 공학, 뭐 수학 이런 거에 담쌓고 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뭐 로켓이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로봇이 되게 좋아질 수가 있고 뭐 3차원 프린터가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아마추어이자 그야말로 순수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뭔가 과학이나 기술을 공학 이런 걸 해보고 싶게 된 사람이 자기의 그런 성과가 그냥 단순한 장난일 뿐만 아니라 좀 의미 있게 서로 교류가 되면서 나 좀 잘 된다 그러면 학계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려면 어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좋을까 그런 게 좀 있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좀 해외에는 그런 체계가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가 굉장히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허망한 환상에만 빠져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깼다 뭐 이런 거 막 주장하는 얼마 전에 페북 메시지로 다 바로 그 얘기를 또 받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겪고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뭐 되게 열정이 많으니까 그런 일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뭔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덧붙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고 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의미 있고 네. 좀 보람차게 사용되고 누군가 이끌어 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됩니다. 네. 상대성 이론을 깼다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사변으로 깨셨어요. 말로.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논리. 논리.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니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공부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제 20대 저희도 되게 때부터. 매일 자주 오고요. 저희 회사로도. 저희 20대 때 뮤지션 선배도 그런 분 계셨어요. 제가 밤새도록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 락바닥에서는. 네. 아, 참고로 신대철 씨 아닙니다. 신대철 씨는 아주 뭐 과학이 아주 바삭한 분이시고 예, 굉장히 과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 저는 오늘 그건 처음 아네요. 예, 와.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보다 나음 낫지. 야.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근데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 대기만성하시고 네. 정말 대기만성하신 분이잖아요. 무슨 국장을 치러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련에서 그 정도일 정도인가요? 이건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 저 그냥 위키백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한글 위키백과에. 그렇지 않을 그럴 법도 해요. 국장이라는 거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뭐 저쪽이랑 우리랑 또 다를 수도 있고 딱 맞춰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뭐 나라에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줘서 아마 뭐 그런 정리를. 거 정도 충분히 해줬을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런 거 정도 충분히 해줬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무게의 인물이었다 나중에. 그렇죠. 대학자 뭐 이런 식의. 아무렴. 예. 근데 지금 그 뭐지? 이서연 박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셨는데 지금 그 살던 집은 되게 허름하게 남아 있고 마지막까지 연구하던 집에서 지금 증손자 분이 아직도 살고 있대요. 아 그냥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약간 사회주의 특유의 약간 쿨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연구하던 책상 이제 이런 여기 밥 먹는데 여기가 그분이 마지막에 공부하던 책상이라고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 위키백과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체로콥스키 이 사진 볼 수 있어요. 왜? 그 저희가 이런 페이스북에 올려두겠습니다. 다리 없는 듯한 안경 비슷한 거 뭐 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포스가 엄청납니다. 아, 그러면서 또 평생 청각 장애와도 싸우셨던 분이 그러게요. 아, 장애인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업적을 남기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좀 잘 안 하게 되죠. 사실은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네. 그 시절에 짐작하게 되죠.